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6년이 됩니다. 여전한 남북대치 속에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로 긴장감은 여전히 높은데요. 우리 군 장병들은 한반도에 또다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육군 1야전군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동부 전선을 따라 북측과 마주하고 있는 화천의 한 포병대대. 가상의 적출현 상황에 장병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산 너머 적진지에 대한 정보가 속속 들어오고 레이더망의 적포탄의 움직임이 관측되자 대응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격문 접수! 사격문 접수! 준비! 쏴! 준비! 쏴! 쏴! K9 자주포가 포성을 울리며 불을 뿜어내고 포탄은 표적지를 향해 솟구칩니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적이 나타났다는 상황을 가정해 한국 전쟁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화천과 춘천 일대에서 실시됐습니다. 육군 제1야전군 예하 전 부대들이 보병과 기갑, 공병 등 부대 유형에 따라 실제 사격을 하거나 장비를 기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이 땅에 다시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으며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우리 포병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군은 각 부대별로 진지사수 결의대회도 진행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했던 66년 전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훈련에 참가하면서 정신자세를 새롭게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군 장병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